뵙고 싶고. 이번에 할 게임은 던전 테일즈 RPG 카드 게임 앤 로그라이크 전투라는 게임 이름에 카드 게임과 로그라이크 전투라고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이런 게임입니다. 예전에 했던 나이트 오브 풀문과 같은 장르인 것 같죠. 게임 소개란에는 에픽 판타지 RPG 던전을 모험하세요. 나만의 데크를 만들고 몬스터와 싸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장르명에는 롤플레잉, 오프라인, 싱글플레이어 양식화라고 적혀 있네요. 그리고 유저평가는 게임에 대한 건의사항이 많이 있고 게임 뭐 전체적인 설명은 딱히 없는데 뭐 그만큼 유저들이 많이 빠져들어서 게임을 즐겼다는 얘기겠죠.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시작하려면 터치하세요. 전사로 20레벨에 도달하거나 상점에서 구매하세요. 흑마법사가 따로 있네. 전사랑 흑마법사 두 개 있나 보네요. 누르면 되나? 두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데미지를 4 입힙니다. 사실 뭐 저번에 나이트 오브 풀문을 해봤기 때문에 노출 공격 카드의 데미지를 50%만큼 더 입힙니다. 이거 마나 옆에 있는 것만큼 소모가 된다는 거겠죠? 뭐 설명이 안 써있네. 방어도를 얻어. 방어도 먼저 얻어보죠. 방어도 4를 얻고 강타를 치고 한 대 때리고 한 더 때리고 9 데미지 입었는데? 좀 이상한데? 잡아줍니다. 카드 수집. 턴이 끝날 때마다 방어를 사 얻습니다. 아, 이번 전투에서 고갈된 카드마다 데미지를 3씩 입힙니다. 고갈된 카드를 라이브러리로 돌려보냅니다. 고갈. 이거는 이제 사용을 하면은 덱에서 사라지는 카드인가 보네요. 다른 건 덱으로 돌아가고 턴이 끝나 카드를 전부 뽑으면은 다음 내 턴이 돌아왔을 때 카드가 전부 이제 복구되는 그런 형식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장르는 이 장르는 다 비슷한가 보다. 저는 패시브로 먹겠습니다. 수집 13 데미지 45 체력 이렇게 있나 보네. 때려 때려 그냥 노가드야. 근데 이런 식으로 전투하고 카드 먹는 것 같은데 체력은 안 차네요. 너무 갑자기 시작했어. 메인 메뉴로 나가볼까? 상점 있네. 아, 이렇게 이제 유료로 살 수 있고 뭐 리더보드 있고 도전 가지 있고요. 돈이 있는데 돈을 게임 머니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그냥 내가 방어만 해도 데미지가 입어. 뭐야 이거는. 아, 상점이구나. 살아있는 갑옷 방어도를 방어를 삼았습니다. 살아있는 갑옷을 사용할 때마다 살아있는 갑옷의 방어력이 20 증가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계속 축적되는 거다. 이게 축적되는 거구나. 이거 자체가 괜찮아 보인다. 방어를 15 얻습니다. 대신 힘을 잃어버립니다. 특이하네. 이거는 뭐지? 가시방패 레이피어. 드로우도 있어. 전투가 시작될 때마다 가시를 3 얻습니다. 가시는 뭐 반격 같은 거겠죠. 날 때리게 되면 반격을 한다던가. 이건 데미지 아닐까요? 아, 이건 데미지를 많이 입히면은 방어를 얻는다. 공격을 하면서 방어를 하는 타입이고 이건 순수 방어네요. 보물상자 2개에서 유물 2개 나옵니다. 어떻게 사죠? 어떻게 사죠? 아, 됐다. 불안한데? 뒤로 못 가나? 뒤로 갈 수 있네? 보스전 뒤로 갔거든요? 근데 뒤로 간 건가요? 이게 보스인가요? 생긴 건 보스인데? 저 가드 가드 방어력으로 압도한 레벨 올라갔다. 광전사의 분노 HP 잃을 때마다 힘을 잃었습니다. 와,
카드를 이렇게 주는구나. 1장에서 컷당했습니다. 이 전사 2레벨입니다. 가죠. 아, 보스입니다. 이번에는 방어로 잔뜩 올려왔으니까. 누가, 에? 이게 나와. 아니. 아, 저 뭐 하는데 물음표야. 불안하게 왜 그래. 어떡하지? 당연히 가드 올려야겠죠? 아, 때리고 했어야 되는데. 아, 했어. 마지막 손질해. 13 데미지네요. 공격카드의 데미지의 50%만큼 더 입습니다. 평화주일, 아, 필사적인 방어. 공격, 공격. 13 데미지 때려봐. 킥만 하고. 축척, 축척. 살아있는 갑옷, 수비. 아, 버티죠? 12 데미지. 디버프도 걸리나? 아이고야. 18 데미지? 아, 안 돼. 살아있는가 보. 수비, 수비, 수비. 상처 한번 내주고. 아, 버틸만 하고. 뭐. 아, 너무 싫어. 0 데미지야, 100. 오, 그렇지! 야, 이걸? 저주받은 상자 뭔데? 유물 3개를 얻고 저주 3개를 얻습니다. 최대 에너지를 늘립니다. 더 이상 야영제 최대 에너지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다 페널티가 있네. 최대 에너지를 늘립니다. 보물 상자 열 때면 저주를 받습니다. 상자로 가겠습니다. 저주 받으면은 평화주의. 문제 지역의 방어의 절반만큼 입힙니다. 방어 이번 전투에서 얻은 전체 방어 에너지 비용이 감소합니다. 이걸로 가죠. 방어가 꽤 높으니까 체력이 엄청 높아졌죠. 이렇게 가겠습니다. 수복을 하고 보스다. 310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와, 소환도 있어? 아, 패시브가 이거밖에 안 잡혔네? 거북이 태세 하고요. 비싼 거 처음에 했네요. 딱히 할 게 없는데? 이거, 이거 데미지 넣어주고. 뭐 소환할까? 와, 이게 뭐야. 9데미지, 18데미지 너는 버프 걸고 신중, 축척. 이거, 이거, 이거. 아슬아슬하게 못 막네? 아, 힘 버프를 주네. 아, 저렇게 다 주는구나. 평화주의, 준비, 필사적인 방어. 아, 좋아요. 방어로, 방어로 버틴다. 그렇지. 버텨서 이긴다. 나왔죠, 데미지? 잘 가라. 좋아요. 금속 탐지기. 엘리트 서트리노 추가 요물을 한 개 더 왔습니다. 헬티가 없네? 최대 에너지가 늘어나고. HP 잃을 때마다 카드 한 장 뽑습니다. 이걸로 가죠. 유물이 재밌을 것 같으니까. 아, 다 필요 없는데? 3막. 스토리가 전혀 없긴 하네. 중간에서부터 가운데 길로 가야지. 평화주의, 가드, 가드. 죽은 거 같은데? 아, 레벨업. 또 레벨업. 아, 이번에 레벨업 많이 했네요. 광고를 시청하고 경험치를 더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아, 5레벨이다. 데미지를 6만큼 입힙니다. 모든 적에게 2의 노출을 줍니다. 무모함. 약간 3만큼 얻습니다. 턴 시작할 때 에너지를 1 얻습니다. 와, 방어가 2배가 됩니다. 이번에 탱커로 많이 꿀을 빨았으니까 이번에는 뭐 이런 걸 해보죠. 천둥 같은 거. 다 주는 건가 그냥? 카드도 점점 생기는군요. 도전까지 좀 봅시다. 방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뭐야? 아, 너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진짜 그냥 방어로만 가야겠는데 카드 구성이? 보스야, 또 너지. 또 가드 올리는 거지. 축척. 암호가 낫겠지?
자식 데미지 몇이야? 30. 너무 무시무시하다 얘 진짜. 30이 뭐니 30이. 25 데미지. 와 방어도 카드 나온 것 봐. 너무 역겨워. 천도차. 100. 80. 방어도 두 배. 두 배. 강타. 아프지 기절했지. 174. 와 좋다. 방어 두 배 올리는 게 너무 좋네. 기절 기절. 죽어. 야영제 진입할 때마다 대기 있는 두 장은 치르기. 아 횃불 있는 모양으로 갈 때마다 체력이 올라간다. 방어막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 해 부러진 지팡이로. 헐 미친 게임. 방패전사 개사기야. 하나 오 이거 이거 방패전사님을 내가 몰라 못 알아봤어. 죄송스러울 뿐이다 진짜. 전사님을 못 알아보다니. 그러니까 보일 때 하나 쓰면은 무조건 건드릴 수가 없는 방어력이 돼버려. 이거 방밀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꼭 말하면 안 줘요. 소환이니 너도? 소환하면 한 턴에 여유가 있다는 거네? 어무도 갖고 가고 싶은데. 아 그냥 때리네? 어 방어 올려야 되나? 15. 어 좀 아프다. 빨리 하나 잡고 올리고. 아 왜 이렇게 초원을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소환해도 묻힌 방어력 110. 쥐들 백날 소환해봐. 너만 죽이면 끝나는 법. 뒤져서 너는 점사야. 이렇게 신나게 맞아도 이거 두 배 한 번 써주면 끝나죠? 개사기죠? 약간 한번 때려주고. 모든 걸 압도하는 압도적인 방어력. 이야 미쳤다. 방패 밀치기 나와야 돼. 보스 한 방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나만 줘. 힘 100날 올려봐라. 100날 올려봐. 어디 기스 하나 나나. 100날 올려봐. 때리자 귀찮다. 아 왜이래 999. 죽어. 아 좋아요. 이제 딜 나오죠. 솔직히 이거죠. 이 딜을 이제 딜카드 빼야된다. 이제 완벽하게 이제 방패로 가야돼. 최고 공격카드. 공격카드를 지우게 해주세요. 평화주의도 좀 위험한데. 제거. 이것도 제거. 아 부족해. 이거 제거해야 되는데. 카드 압축을 해야돼. 대압축을 해야돼. 보스 소환한다. 첫 턴 봐준다. 아 나왔다 강인함. 이거 이긴 거 아닌가 이러면? 내절하면 안되나? 아 방어도가 좀 강인함이 덜 올라갔네. 두 배만 두 배만 만들어줘. 18 데미지. 아 디버프 뭐 걸까 얘네. 너무 무섭다.
너무 무서워. 일단 출적. 아, 제발. 두 배. 와, 이래도 얘는 방어한다. 진짜 세다. 와, 방어 주는 것 봐. 아, 잠깐만, 잠깐만. 이러지 마,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아. 뭐 버프 건데. 에이씨. 힘 키우지 마. 안 키워도 세잖아. 이거 한번 흐름 타면은 무조건. 아, 흐름 한 번만 태워줘, 진짜. 흐름 한 번만 태워줘, 나 진짜. 제발. 아, 큰일 났다. 아, 진짜, 진짜 이러지 마. 야, 죽잖아, 나. 약화. 아. 아, 진짜 좋았는데, 진짜. 아. 되게 재밌네요. 야, 약간 그런 맛이 있잖아요. 카드 게임 하다 보면은 막 어떤 지점을 넘어가면은 막 데미지가 무한대로 올라간다던가 막 그렇게 이제 참을 수 없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카드 게임을 하다 보면은 공격력이 올라간다던가 뭐 이상한 조합으로 원턴킬이 나온다던가 그런 거를 이제 맞춰갈 수 있는 방어력도 마구마구 올라가고. 카드도 계속 추가가 되고 힘이 두 배가 됩니다. 어, 이런 것도 있네. 재밌는 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직업도 마법사가 따로 또 하나 있죠. 굉장히 볼거리가 많은 게임이었고 재밌게 즐겼습니다. 무료 게임이니까 아, 이게 중간에 이제 광고가 나오거나 선택해서 광고를 보면 보상을 더 많이 받는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뭐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재밌게 즐겼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뿅!